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은 대학교 간판보다 전공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과 계열은 서울대라고 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래도 서울대는 서울대죠. 명문대는 그래도 간판 파워가 있지. 근데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옛날에 무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완전 무적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세긴 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전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뭐 대학교 간판보다 의창약수가 중요하잖아요. 뭐 지방대도 의창약수 나오면 뭐 대학교 간판을 뛰어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전공을 선택해야 자기 열심히 하고 뭐 아무리 지방대를 하더라도 공대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공대는. 근데 이제 문과가 문제죠. 문과가 점점 이제 이과와 문과의 어떤 갭 차이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창약수도 이제 이과고, 공대도 이과고. 근데 요즘에는 이과도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이과 뭐그 전학이 나와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 문과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봐도 문과는 좀 앞으로 힘들 것 같아. 보통 문과를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루트도 보다는 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보통은 이제 대기업 사무직 공채 같은 거 노리는데, 사무직 TO가 안 나오죠. 사무직을 안 뽑죠. 대기업에서. 안 뽑아요. 그나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 대기업 사무직이나 아니면 이제 1군용권 이런 쪽인데, 1군용권도 사람 안 뽑아요. 왜냐, 요즘에 지점을 많이 폐쇄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은행 지점 좀 없어졌거든요. 앞으로 더 없어질 가능성도 크고, 남아있는 지점도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실제로 은행을 방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은행 방문해 보면, 은행 창구가 작습니다. 옛날 같으면 은행 창구가 1, 2, 3, 4, 5, 6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1, 2, 3은 끝이에요. 그래서 앉아있는 이제 그 은행원도 숫자가 적습니다. 점점 이제 금융기관도 몸집을 줄이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기본 중에 너무는 이제 스마트폰 은행 어플이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 같은 걸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뭐, 통장이 만기가 되었다거나 뭐 새로 통장을 개설할 게 아니면 사실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어떠세요? 그래서 은행도 지금 보면 지금 기존에 남아있는 직원들도 줄이고 있어요. 이런 와중이나 새로 사람들 뽑지가 않아요. 뽑아도 적게 뽑겠죠. 하겠다는 사람 많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조 공채를 뽑아도 사무직을 뽑는 게 아니라 사무기술직을 뽑아요. 사무기술직. 보통 사무기술직은 뭐냐 하면 이제 엔지니어 계열 이과생들 뽑겠다는 거죠. 이과생. 아무래도 이런 전자회사 공업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무직보다 엔지니어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문과생들 같은 경우 요즘에 뭐 대기업 채용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 요즘에 뭐 인기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공무원 시험 바닥에는 굉장히 많은 이과생이 아니라 네, 문과생이 많아요. 저 때만 해도 문과생이 많았어요. 지금은 더 많겠죠. 그리고 명문대 나오신 분들도 요즘에 뭐 좋은 회사도 취업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 전문직 시험 같은 거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전문직 뭐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이런 시험. 근데 이런 시험도 붙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못 보는 분들이 많나 봐요. 못 보는 분들이. 그래서 확실히 좀 문과가 예전보다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명문대 나오신 분 다르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명문대가 아닌 문과생들, 뭐 지방대 문과생들. 물론 대학을 안 나온 것보다 나온 게 낫겠지만 그래도 대학을 나오는 신중해야 돼. 왜냐하면 없는 살림에 대학을 보내는 집들이 많아요. 없는 살림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을 굳이 갈 필요도 없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대학 갈 필요가 없는데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원서 넣으라고 해서 그냥 갔다가 뭐 졸업하고 나서 써먹지도 못하고 이 대학교 전공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택배 기사 일하는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대조입니다. 대조. 택배 기사는 근데 학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고졸이 아니라 중졸도 가능해요. 그냥 운전면허 1종에다가 1종 보통에다가
화물운송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그걸 택배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배달라이드 일하신 분 중에서도 다 대학교 졸업했어요. 고졸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배달라이드 하고 있습니다. 노가다판에도 보면 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어. 근데 그 대학 전공 아무 상관도 노가다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물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이제 전공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구한 경우도 있긴 한데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진로 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거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서울대나 이제 연구대 나오신 분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서울대 나오신 분 사연도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분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래도 똑똑한 분이긴 한데 이게 옛날처럼 뭐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무조건 이제 취업 같은 프리테스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점이 있지만 예. 난 걱정인 게 뭐 서울대 나오신 분들 저렇게 연고대 나오신 분들 저분들이 뭐 어떻게 살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지방대 문과 지금도 졸업한 사람이 좀 있을까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지방대 문대로 졸업한 사람은 아직까지 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그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취업하지 못한다면 어느 분야를 뛰어들 것이냐. 그게 고민이긴 하겠네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고충들을 가지고 삽니다. 다 행복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 부모들은 자식들을 결코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돈 대주는 만큼 자신들의 기대치에 자식들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것들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사람이 살면서 그마다 이제 고충이나 스트레스, 고민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부자들은 먹고 살거나 현실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분이죠. 그런 데 걱정이 없을 뿐 그렇다고 그분들이 걱정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알지 못한 다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충이 없다, 문제가 없다고 말이 안 돼요. 항상 그래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뭐 하나 나아지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또 나아지면 다른 게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걱정 안 하고 뭔가 이제 고민 안 하고 사는 세상은 없어요. 다 행복하지만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낫겠죠. 저분들도 근데 고충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부자 부모들은 자식들을 결코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 방송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 어떤 고민사연이 됐었거든요. 보통 제가 이제 방송에서 다루는 고민사연들 대부분 어려운 분들, 흑수저, 아니면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공경의 노인. 그런 분들 사연을 위주로 했었는데 간혹 가다가 잘 사는 분들 사연도 있습니다. 예. 금전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집안의 사연도 있어요. 강남 8학군 분들의 사연도 좀 들어있습니다. 예. 저분들이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한데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고민이긴 해. 예. 일단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자랐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잣집이 자랐으면.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더 강압적이고 이제 어떻게 부모님이 사교육에 많은 돈 투자했으니까 더 많은 걸 바래. 많은 거는 그 지금은 안 들어오시는데 그 8학군에서 나고 자라신 분 있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요. 예, 아버지하고 그분은 이제 학원 강사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는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 아버지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한테 자꾸 재수해라, 재수해서 의대 준비해라, 뒷바라지 해줄게 이런 말 있는데 자식은 그게 싫은 거야. 공부가 지긋지긋한 거야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이제 부자관계 사연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있잖아요. 가진 게 많은 부모일수록 자식한테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자식한테 많은 돈 투자했으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식한테 이제 부모가 해주는 것도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들은 좀 낫겠죠, 그래도. 뭐,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느 집안이든 이제 걱정거리나 문제거리는 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혹시나 뭐 지금 수능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문과를 가실 때는 정말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과가 점점 가면 갈수록 좀안 좋아지긴 하거든요, 진짜로. 요즘에 인서울 문과 나오신 분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진짜로. 요즘에 진짜 취업이 잘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수대 잘 하시기 바라겠고. 그 절대 그 대학교 간판만 보고 이제 대학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공 따져보시고 선택하시고 가서 열심히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